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만 달러, 오늘 환율로 약 69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 비용으로도 372억 원 지급을 명령해 배상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3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배상액으로 7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 기준으로 9,8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개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됐던 만큼 엘리엇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엘리엇은 상설 중재재판소 판정 결과에 아시아에서 최고위층 부패범죄가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한 바라며 불복하면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93% 승소한 거라며 판정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막대한 배상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무는 대신에 부당한 개입으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론스타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엘리엇 한 1,400억 원, 합해서 한 5천억 원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8일까지가 기한인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해 삼성 측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르면 당시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한 금액은 660억 원으로 지난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SD 손해 청구액을 4억 825만 달러로 낮췄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 약 660억 원을 손해 청구액에서 제외한 게 그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액수가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만큼 가격을 상향 조정해 추가 지급한 차액으로 풀이됩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 협상도 삼성이 받아들여줬고 또 뭐 나중에 보상까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소수 주주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엘리엇은 삼성에서 이미 660억 원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가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 측은 당사자 간 1대1 이면 합의는 주요 보고 사유가 아닐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